07 로그 히트. 로그. 아, 이제 뭐 새로운 게 나왔네. 로그.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이무의 양수 n에 대하여. 그러면 이제 A가 0보다 크다. 그 0이 0보다 작을 때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음수의 거듭제곱은 이제 로그에서는 음수의 거듭제곱은 생각을 안 해.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1이 되면 안 돼. 아, 1이 되면 왜냐? 1이 돼 버리면은 1의 거듭제곱은 다 1이거든. 그러니까 하나 많아지. 그러니까 1일 때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음수가 아닐 때,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아닐 때, 그때만 이제 우리가 그 이때만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A의 x제곱은 n.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오직 하나 존재하지.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고, 그러면 A는 0보다 크겠지. 양수를 거듭제곱하니까. 그랬을 때 A의 x제곱은 n을, 그럼 이거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냐? x는, 그러니까 지수지, 지수. 지수는 로그 A의 n.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이제 로그의 뜻이지, 이게. 로그. 요게 밑이 되는 거고, 밑. 요걸 이제 진수라고 그래, 진수. 진수. x는 지수지, 지수. 지수. 그래서 요 밑이 A, 진수 n의 조건이다. 그래서 밑은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되고, 진수는 1이 돼도 되지. 진수는 뭐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때 x는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 하고, n을 로그 a n의 진수라고 한다. 진수.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은 2의 3제곱은 8. 그럼 이걸 로그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3은 로그 2의 8. 그 다음에 3의 x제곱은 4. 그 x는 로그 3의 4. 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주의. 로그 a, n이 정의 되기 위한 조건. 이거 중요하지? 그래서 밑의 조건은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돼. 진수는 0보다 크면 돼. 1은 될수 있지, 1. 1은 될수 있다. 자, 진수는 1이 될수 있어. 문제 보자. 37번. 다음 등식을 로그를 사용하여 나타내라. 이거 이제 2의 5제곱은 32. 자, 이걸 로그로 나타내면 밑이 2지? 그러니까 로그 2로 나오는 거야. 밑이 2. 밑이 2. 그 로그 2의 32는 얼마다? 5다. 5. 5.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수되는 거야, 진수. 5가 거듭제곱. 그래서 로그 2의 32는 5. 가로 2번. 10의 마이너스 3제곱은 0.001. 그럼 로그로 나타내면 밑이 얼마야? 밑이 10이지. 10이니까 로그 밑 10의 진수 0.001. 요건 얼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가로 3번. 자, 가로 3번. 5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5. 자, 밑이 뭐냐, 밑이. 밑이 5지, 5. 그러니까 로그 5로 나가거든요, 로그 5. 로그 5의 진수, 루트 5는 지수, 2분의 1. 가로 4번. 5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은 125. 그 밑이 5분의 1이지, 밑이 5분의 1. 그래서 로그 5분의 1의 진수, 125. 는 지수, 마이너스 3이다. 38번. 다음 등식을, 이제 지수를 사용 나타내는 로그가 아니라, 아까 로그로 나타난 거지, 이 등식은. 그 지수 사용하는 지수. 자, 밑이 얼마야? 3. 4는, 4가 이제 지수가 되는 거고, 얜 진수가 어떻게 되냐? 3의 4제곱은 81. 81이 된다. 가로 2번. 로그 10의 0.0001은 마이너스 4. 자, 지수를 사용해라, 지수. 그럼 밑이 얼마야? 10이지? 10. 10의 마이너스 4제곱은 진수 0.0001이다. 가로 3번. 로그 3의 루트 3번 2분의 1. 밑이 얼마야? 3. 그럼 3의 지수 2분의 1은 진수 루트 3. 루트 3. 가로 4번.
로그 2분의 1의 8은 많은 사람들. 자, 지수를 사용해라. 밑이 얼마? 2분의 1. 그럼 2분의 1에 지수 마이너스 3제곱. 하면 얼마다? 진수 8. 8이 된다. 좀 쉬었다 하자.